자, 전공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바로 전에 뭐 했어요? 단어 했죠? 네. 그거 할때 혹시 이거 배우지 네. 않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대어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대여가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뜻하고 무슨 뜻? 또 얘기해야 되죠. 읽어보세요. I go where. I go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I go where의 뜻은 누가다? 내가 간다. 나는 간다. 또 얘기해줘요.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란 뜻으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했습니다. 나는 거기 간다. I go there. 이렇게 한글 뜻과 영어 뜻을 말하면서 다섯 번 읽어보세요. I go there. 나는 간다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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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기억이 나야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There is 뭐지 저거? 와우, water. There is water. There is water는 무슨 뜻이에요? There is water의 뜻은요. There is water의 뜻은 There is water on the floor. 물이 있다. 온더 플로어. 아,바닥에. 온 바닥에 더 물이 플로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There is water on the floor. Be careful. 미끄러지지 않게 애를 써있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 there의 뜻은 뭐다? 없어요. 아무 뜻 없고 대신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가 두 가지 있다가 뜻 된다. 중에서 있다가 돼서 there is water의 뜻은 그래서 뭐다? 물이 있다. 여기에 is를 써야 될지 are를 써야 될지는 얘가 결정합니까? 얘가 결정합니까? there가 결정합니까? water가 결정합니까? 워러가 결정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즈가 사용됐죠? 워러는요. 뜻이 뭐고? 뜻이 물. 물이란 뜻이고, 그래서 셀수 없어요. 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이슈. 그러니까 이즈를 써야 되겠죠. It 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딱 보거나 읽어도 바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열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다라고 뭐가 있다. 얘기하는데 근데 몇 개, 하나, 한개 또는 여러 개, 여러 아예 개야. 셀수 없는 것. 됐습니까? 한 개의 물건 또는 셀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걸 there is까지만 듣고도 알수 있고 네. snow의 두 가지 뜻 스노우의 두 가지 뜻은 눈. 눈하고 눈 내리다. 오케이.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눈. 그러면 무슨 시야? 전화 왔네. 주시고요. 빨리빨리 합시다. 눈이란 뜻일 땐 무슨 시고? 네. 네. 아직 4월인데요. 네. 네. 내일 학교 왜안 가? 저요? 응. 긴장한다고 엄마가 뺐어요. 자, 눈 이라 뜻일 때 무슨 시고? 눈이라 뜻일 때는 이름시오. 이름 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뭘 따져봐? 셀수 있나 없나?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어요. 너무 많아 셀수 없죠. 그럼 네.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잇. 그러니까 여기에 이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The field는 무슨 뜻이야? 더 필드요. 그 들판. 그 들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6가지 질문 중에 where? 아, 아니요, 전혀. The field, 그 들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근데 on the field는 무슨 뜻이에요? On the field는 들판, 그 들판에. 그 들판 위에 뜻이죠. 여섯 네.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6가지 질문 중에 where요? 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예를 보고 무슨 시라 했더라? 치사. 전치사 앞잡이 시라 했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is snow on the field. 오케이. 얘를 꼭 붙여줘야 되겠죠? 네. 무엇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오케이. 무엇이 있는지는 여기 있네요.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들판 들판이 위에.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는 뭔가 붙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느낌이 네. 났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도 온이고요. 네. 이렇게 붙어 있어도 온이야. 이것도 온이고 저것도 온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on the desk인 거고요. 네. There is a mic on the desk. 됐습니까? 발은 좀 특별해서 뭐를 There. 붙이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게? 발, 태양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해서 하늘 이런 것들을 뭘 붙이는 걸 좋아하는 거야?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뭔가 불안한데? On the sky. 하늘에 뭐 표면이 있나 봐. 하늘에 표면이 아니요? 있어서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모양이죠. 뭐지? 아, 인도. 하늘 안에 있었구나, 날이. 하늘에 뭐 표면이 있나요? 책상처럼 표면이 있어, 벽처럼 표면이 있어, 천장처럼 표면이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 이렇게 표면을 만질 수 있어? 아니요? 근데 무슨 on the sky야, in the sky지. 그렇습니까? 네. on이란 앞제비시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있고 in이란 앞제비시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를 네가 이제 익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아까 전에 달, 태양, 하늘 이런 단어들은 좀 특별해서 뭘 달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한것 같은데. 그렇죠? 뭘 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There is a moon 하지 않습니다. 달은 특별하기 때문에. 네. 지구에게 몇 개밖에 없습니까? 단한 개밖에 특별하다, 특별해. 특별하죠. 자, 더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더는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경우가 있다고 네. 그랬어. 그래서 이걸 아까 그거 이란 뜻의 더라 그랬어. 또 네. 무슨 뜻이 어떨 때 쓰냐? 좀 어떤 녀석들한테 붙여준다? 특별한 아이. 특별한 어떤 것에게도 붙여준다. 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이유로 붙어있는 네. 더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는 한번 길어봤자. 더문 안 만질어봤자 그 다리요. 그래, 뜻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네? 안만 길어봤자. 안 만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일이라 is.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Okay, 뭐라고요?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얼 스타스 인이냐 온이냐 인더 스카이 됐습니까? There are stars in the sky면 지금이 night야, day야? 나이트 근데 갑자기 왜 얘가 한계가 아니라서 사용됐지? 오케이, 지금 뭐가 있다고 하면서 하늘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 별이 있다는 얘기하고 별이 있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하늘의 별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그래서 이거 별이라는 뜻의 일읍신데 셀수 있어요. 있고 여러 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얼. 그래서 여기에 읽을 수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there의 두 가지 뜻은 지금 안 해도 되겠죠. 네. The sky의 뜻은 더 스카이의 뜻은 그 하늘. 하늘이죠. 그렇죠? 여섯 네. 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근데 in the sky의 뜻은 뭐로 바뀌었고 In the sky의 뜻은 그 하늘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받겠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이라는 그래서 이런 짓 하는 예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앞제비 씨 전치사 오케이, 선생님이 앞제비씨라고 부른 이유는 앞에 붙이는 말이라는 뜻으로 해서 따온 별명이겠죠? 네. 그렇죠. 그럼 앞제비씨는 앞에 붙인다 했는데 앞제비씨 뒤에는 항상 무슨 씨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름씨. 아,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어디로 바꿔주죠? 아,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In the mountain. 아, 땅 파고 산속에 막 들어가서 덮고 있나 봐요. On the 산을. mountain, on the mountain. 네, 뭐라고요?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어?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안 붙어있는데 왜 이거지? 얘는 자, 이거 people의 뜻이 뭐다? 사람이다, 사람들이다. 사람들. 사람들이란 말은 이것이 이게 안 붙어 있어도 이미 무슨 형이다? 단수다, 복수다? 복수. 오케이, 이거 좀 단수형은 뭐였더라? 단수형은 person. person. person의 뜻은 뭐다? person의 뜻은 사람. 누가 그럼 이거 a pers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persons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있는데 아직은 네가 알 단계가 아니니까 뭐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persons 할 일이 있다면 뭐로 바꿔 쓴다? 로 people. 바꿔 쓰고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만약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산에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There is. 저거 뭐였지? There is a 저 사람이 person. person. There is a person. On the mountain. The mountain. 아, 지금 선생님이 쓴 네가 불러주는 대로 쓴 문장은 어딘가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person 뜻이 뭐야? 벌써 뜻 사람 무슨 시야? 이름씨 이름씨는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어요 셀수 있지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몇 사람 있대? 한 사람이요 그래서 뭐? 오케이. 산에 사람이 한명 있으면 뭐라 그런다? 되어 있어 person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뭘좀 깨닫고 있나요? 영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절대 쉬운 게 아니야. Look at the forest. 다시 뭘 보라는 표현으로. 아까 전에 뭘 보라 했었냐면 뭐그집 봐라, 뭐 하늘을 봐라 뭐 이런 거. Look at the Look at the sky. forest. 됐습니까? 네. 오케이.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됐습니까? 네. 네. Where is the baby? 아기 몇 명을 찾고 있는 것 같아? Where is the baby?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찾고 있죠? 그래서 뭐? 아, 그래서 Where is 뭐? the baby? Where is the baby? 만약에 the baby가 남자아이라면 안방 잃어봤죠? 보이. 아이씨. She. 여자아이라면 She.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면 It. 그래서 어쨌든 이시든 쉬든 쉬든 다 이기란 이스 거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아까 한번 등장한 적 있는 남자 아 어떤 아기를 찾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만약에 이 아기가 남자아이야. 그치? 남자아이라서 그 아기가 집안에 걔는 집안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도 한번 얘는 집안에 있습니다. 라고 Where is the baby? 했더니 집안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우스? He He is 이 누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집안에 라는 말을 한 하우스 인더 베이비? He is house in the baby. 아, 인더 하우스 됐습니까? 아기 어딨니? Where is the baby? 오케이. 걔는 집안에 있어요. He is
in the house. 오케이. 들판에 있습니다. He is in the field. 아, 땅 파고 들어갔나 봐. 아, he is on the field. 오케이. 산에 갔어. He is on the mountain. 숲속에 갔어. He is on the forest. 아, 막 나무 위에 붙어 있나 봐요? 아니. He is in the forest.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ere are tree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어?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뭐라고요?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자, 얘는 기본 발음은 the인데요. 네. 근데 가끔씩 the가 아니고 the라고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th 나왔으니까 일단 the 중에 하나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원래는 더인데 어떨 때 d가 되냐 하면 이거 발음이 뭐죠? 이거 발음이 animal. animals죠. 네, animals. 애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애 소리는 모음. 모음이죠. 여기엔 tree죠. 네. is 되죠? 네. 트 소리는 모음이야, 자음이야? 자음. 자음이죠. 자음 앞에서는 더라고 발음합니다. 네. 근데 모음 앞에서는 d라고 발음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네. 읽어볼까요? The book. The apple. 그러니까 애 소리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 the apple이지 the apple이 아닙니다. 네. 그러잖아, 여기 애는 왜 이게 아니지? 왜 R지? 앞만 길어봤자 저 지금 나무와 동물들의 위치를 묻고 있는데 결국 이거 지우고 이 대신에 우리말로 뭐 써도 상관없어. 그것들. 그것들 어디 있는지 묻고 있어. 네. 영어로 뭐야? They. 한번 밀어봤자 했더니 they죠. T-G-Y. 됐습니까? 그러면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요? 어. 숲에 있겠지 뭐 어디 있겠어. 네. 그러면 묻고 답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답할 때 또 쓸 필요가 없죠. 이거 또 쓰면 얼마나 귀찮겠어.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했더니 대답이 It 어... It인가? It이구나. 아닌데 They It이구나. They She can They라고 They. 해야 되고 They Are 지금 그것들이 forest.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They are 그다음 뭐? The forest. They are the forest. 네, 그렇죠. 그것들은 숲이죠. 그것들은 숲이다. 나무와 동물인지 알았더니 숲이 됐죠. 그것들은 숲입니다. They are the forest. 아! 그것들은 무엇이다야? 어디 있다야? 어? 대답해. 그것들은 무엇이다야? 어디 있다야? 어디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이렇게 하면 얘 뜻은 있다가 될 수가 없고 네. 무엇이다죠. 그것들은 숲이에요. 아, 나무 아닙니다. 동물 아닙니다. 그것들은 숲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 얘를 what을 where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아까도 했었어. 이거 처음 봅니까 이런 거? 아기 어디인지 묻고 답할 때도 했던 거 같은데.
만약에 유황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Where is the baby? 네. 그랬더니 he is the house.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안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는 집이다. 저 사람이 아니고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무엇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했죠. 네. 어디를 갖다 놔야 된다 했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There is the boy. 처음 얘기하는 것 아.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아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어?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 명이야, 한 개야. 그러면 뭐? There is a boy. 더 하우스 at the house야. 왜? 인더 하우스 집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아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요? 생각했는데 There is a boy in the house 오케이, 어 보이 안만 길어봤자 여기 a boy 안만 길어봤자 he 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오, 태양은 좀 특별한 모양이네, 달처럼. There is a sun in 하늘 the 좀 sky. 특별한 모양이었습니까? The sun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 태양. 아, 안만 길어봤자요. 예. 이시오. 그래서 나무들. There are trees. 인 please 온더 마운틴? 그래서 나무가 뭐땅 파고 흙 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산 위에 붙어 있겠죠. 네. 그니까 한번 길어봤자 스테이 그니까 알죠. 데어 데어 얼 클라우스 In the sky? 오케이. 자,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네. 잘 치세요. 고맙습니다.